847페이지. 요거는요, 실무에서는 이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크게 비중이 없어요. 경년제로 한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는 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것 뿐이지. 근데 이게 법률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먼저 볼게요. 여러분, 비과세하고 감면이 뭐예요? 예? 여러분, 감면하고 뭐? 비과세. 이것은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세금을 면해주거나 감해주는 걸 합쳐서 뭐라 그래? 감면. 100% 내지 마라. 이거 면제죠? 20% 30% 깎아주는 거 감면이죠? 그래서 합쳐서 감면이라고 합니다. 감면은 면제도 있고 감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요,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쭉 계산해서 뭐 나와? 과세표준 여기에 뭐? 세율. 그래서 뭐가? 세금이 나왔어요. 계산 다 해. 계산을 다 해놓고 감면 요건을 충족한 본인이 당사자가 뭐를 해야 돼? 감면? 신청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요건을 충족했으면 감해주거나 면해줄 수 있죠? 이게 감면이에요? 그런데 비과세는 과세권자인 누가? 국가가 과세권을 아예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야, 포기. 포기했으니까 이런 계산 자체를 안 하지, 비과세는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걸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무서 있는 쪽으로 고개를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세무서 쳐다볼 필요도 없다. 비과세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언제까지 뭐 신고하라고 하는데 아니 쳐다볼 일도 없대는데 할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다만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확인한 차원에서 신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비과세 대상이 명백하게 하나니까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라 그 얘기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매매 사례 가격 있죠?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참고로 메모를 해놔야 되니까 예, 추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고를 하라 이렇게 안내서가 나오는 거지 세금을 부과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거예요. 계산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비과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 제목만 얘기하면 파산 선고로 발생하는 소득. 두 번째, 농지 교환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토지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 받은 것,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2번,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요구하고, 1세대 1주택,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럼 1번하고 3번은 그냥 지문 그대로, 법률에도 그거 하나 딱 한 줄이야. 그러면 밑에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에는요, 예, 법률에는 뭐라고 되느냐? 글자 그대로 제목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이거야. 근데 밑에 쭉 설명해놨죠? 예, 이런 건 제가 그냥 유권 해석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어놓은 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설명할 건 없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죠? 채무가 많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파산 선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남겨둔 재산이 100억인데 채무가 200억이야. 그럼 채무 뭐야? 파산 선고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파산 선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은 파산 재단으로 그냥 귀속이 돼.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절차에 따라. 그런데 이때 그 사람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뭐가 있어도 소득 이익이 발생했을지라도 국가가 세금을 포기하겠다. 이게 비과세. 이해가세요? 왜 포기합니까? 국가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한 사람은 왜 보호해?
파산 선고 받은 사람한테 돈 받을 두고 채권자 연쇄 파산을 웬만하면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주기도 바쁜데 국가가 낼름 세금을 걷어갈 수는 없잖아.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예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재산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도로 공부할 거 없습니다. 됐어요? 예, 다음 장에 보시면 마저 하나 더 보죠. 순서 바꿔서 850페이지. 850페이지 아까 크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850페이지 3번 경계의 변경으로 지급받은 조정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은 토지는 측량을 할 때 1930년대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 의해서 측량을 해 종이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죠? 종이로 기재되어 있는 걸 지금 국제화 시대니까 디지털화 하겠다 이거지. 예? 그래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정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현재 국제 기준으로 다시 뭐를 해? 측량을 해. 원래 일제시대 때 한 걸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15%가 잘못됐다는 거야. 측량이.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하면서 그것도 바로 잡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2021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시행을 실시를 해서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를 측량을 다시 합니다. 예, 이때. 그러니까 옛날 걸로 하다 보니까 맹지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맹지는 재산인데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이런 것도 구제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의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토지 구획을, 경계를 다시 하면서 도로를 측량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서 요 토지가 국도로 들어가 버렸네? 얘 땅이 연립 편입됐죠? 그럼 얘한테 물어보지 않아.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특별법은 얘, 요 토지를 띄워서 그냥 국가 등으로 등기해버려. 안 물어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줘. 이게 뭐야? 조정금이라고 그래. 이해가세요? 경계를 확정하면서 토지가 뭐였어요, 지금? 얘 토지가. 증가됐어, 감소됐어? 감소됐잖아요. 감소되는 대신 국가로부터 돈 받았죠? 아니, 면적 토지가 없어지면서 돈 받은 건 팔은 거잖아. 양도죠? 그렇지만 비과세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토지의 경계 변경으로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한국형 누질 정책이다. 그래서 전산화라는 걸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자, 어쨌든 경계를 변경하면서 토지가 뭐였어요? 감소가 돼서 국가로부터 조정금 받은 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됐어요? 예, 보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농지는 알아야지. 848페이지 다시 가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이라고 그랬죠? 농지를 교환한다는 건 왜 바꿉니까? 아, 내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랑 왜 바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어쩔 수 없이, 농사 짓는데 바꿀 수도 있고,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쌀 농사 짓고 있어요. 나는 밭 농사 짓고 있어. 근데 서로 바꾸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예? 나는 쌀 농사 짓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밭 농사를 바꾸고 싶어. 또는 여러분은 밭 농사 짓다 쌀 농사를 바꾸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한다. 그때 교환할 때 여러분 땅과 내 토지를 감정평가를 하는데 똑같을 수는 없잖아. 금액 차이가 발생하죠? 그때 많이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교환, 분합. 분합은 뭐예요? 법 절차, 행정상의 절차인데 다른 사람의 토지와 합치거나 나누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차이에게 있겠죠?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지는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 동시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교환, 분합할 때 금액 차이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어떤 사유로 교환, 분합해야 되느냐 그것도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요건? 금액 요건이에요. 금액 요건. 금액 요건은 바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밑에 양가로 1번 자 농지 첫 번째 줄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라 그랬죠. 자 우선 여러분 참고로 혹시나 해서 위에 보충학습 보시면 농지가 무얼 농지라고 그래요?
실제로 농사 짓기는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 이게 농지예요. 예. 그런데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뭐하고 있으면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이 농지에는 두 번째 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막이 보여. 막사, 원두막 같은 거, 예? 퇴비사, 퇴비창고, 예? 퇴비창고, 저수지 연못, 농도, 농지 위에 도로가 있거나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으면 그 면적도 농지의 범위에 봐라. 포함.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농지를 교환 둔합을 하는데 금액 요건은 거기 쌍방 토지가의 큰 편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돼야지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렇게 뭐예요? 교환해요. 그런데 갑의 농지는 1억짜리고 감정평가 있는데 을의 통지는 저 을의 농지는 8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죠. 얼마 차액 나왔어요? 차액이 2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를 해서 토지 가격 큰 쪽 이게 크잖아요. 어느 쪽이든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얼마? 2천만 원 차이 났잖아요. 얘들 교환 거래는 정상이야. 둘 다 뭐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짜리랑 1억짜리랑 교환했다고 해봐요. 차액이 얼마? 3천만 원 발생했죠? 4분의 1을 뭐했어요? 이건 안 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해가세요?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라. 이게 첫 번째 요건이다. 다음 두 번째. 교환 분합을 한 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유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그리고 차액이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그 동시에 충족. 그랬을 때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그랬을 때 비과세. 세 번째는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기금관리법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이랬을 때 비과세. 네 가지 사유 중에 지금 세 가지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국가나 법률이니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네 번째, 이건 규정이 개인과 개인끼리 아까 같이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제가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분당에 살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도 농사 짓고 나도 농사 짓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농지가 인천 우리 집 옆에 있고 내 농지가 여러분 집 옆에 분당에 있어. 그럼 농지 찾아 산말리 불편하잖아. 그럼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아까 쌀 농사 짓는 사람하고 밭 농사 짓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법률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개인과 개인끼리 농사 짓는데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할 때는 짜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이 요건 충족하는 거 말고 별도로 하나 더 있어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봐라 경작을 하여야 한다. 이게 더 붙는 거지. 이해가세요? 1, 2, 3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개인끼리 경작하는 경우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재촌 작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몇 년? 3년.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농지 지금 바꿨는데 4분의 1 이하가 됐어. 요건 충족했죠? 근데 문제는 3년 거주 경작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주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사후 관리. 몇 년? 3년 지켜보겠다.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으면 다시 뭐 한다? 추징.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3년 거주 경작 조건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재촌 자경 이렇게 별도로 공부할 건 아니지만 3년 거주 경작하라는 건 재촌 자경하라는 얘기인데 자기 노동력 하에 2분의 1, 50% 이상을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야 되고 그죠? 또 하나 농지 소재지에 살고 있던가 농지 소재지와 연접 붙어있는 읍면에 살고 있던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레이저 딱 쐈을 때 30km 안에 살면 돼. 인천 영종도 있죠. 인천국제공항 영종도에 농지가 있는데 영등포 사는 사람이 재촌 작용한다. 인정돼요. 왜? 레이저 딱 쏘면 30km 아니면 영등포까지 간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예, 30km면 안산 일부도 오고 파주시 일부까지도 갑니다. 도로로 따지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쏘니까. 그래서 30km 안에 살면서 농사제라 몇 년 동안? 3년. 이해가세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3번. 3년 경작기간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야?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추징당하죠? 그런데 3년 거주 경작을 안 했어도 인정해주겠다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그 첫 번째는 농지 취득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얘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지름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되거나 그 밖에 법률에 뭐가 됐다? 수용됐다. 아니 수용되는 건 내 의사와 무관하죠. 그래서 수용되는 경우는 3년 거주 경작 안 했어도 된다 이 얘기야. 추징하지 않겠다. 이해가세요? 농지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수용되면 인정돼요. 또 하나는 농지 취득 후 3년 안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럼 3년 거주 경작 못했잖아요. 그럼 상속받은 누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 경작을 하고 그 경작한 기간하고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통상 합쳐라. 그래서 몇 년? 3년 충족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교환해놓고 2년 정도 경작하다가 사망했다면 상속받는 상속인이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거주하면서 몇 년? 1년 농사를 쳐라. 그래서 합쳐서 몇 년? 3년 충족됐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본인이 계속해서 재촌 자경을 해야 된다. 몇 년? 3년. 됐어요? 예. 근데 32회에서 한번 물어본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라고 있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목만 보세요. 이러이러한 농지는 교환 분합했어도 4분의 1 이하가 됐어도 비과세가 아니라 뭐한다? 과세하겠다.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 첫 번째가 뭐? 주거지역 등으로 뭐라고요? 편입된 농지. 편입됐다는 얘기는 주거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역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묶여있던 농지가 그린벨트 등이 풀려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토지가 여기 생각해봐요. 여러분 개발 제한 녹지지역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농지가 있는데 그게 풀려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대. 로또 복권 당첨된 거지. 그죠? 땅은 그대로 로또는 그래도 로또 복권 살려면 돈 들어가잖아. 근데 농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풀려가지고 지역이 바뀐 거죠? 예, 이랬으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급등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편입되고 몇 년? 3년 지난 다음에는 가격이 오른 대로 오른 가격으로 교환 분합하는 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편입되고 몇 년 지난 거? 3년 지난 농지는 과세다. 그럼 3년 안에 하는 건 인정해주겠다 이거죠? 예,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몇 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혜택 안 줘요. 또 하나 밑에 다음 장이죠. 제목만 보시면 방가로 2번 환지 예정지 지정된 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농사 짓고 있던 농지인데 환지, 대지로 바꿔주거나 환지하기로 지정이 됐어. 이미 지정되고 몇 년 지나요? 3년 지나면 농지법에서 농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약한다면 그냥 앞에 다 거두절미하고 3년 지난 동지는 예?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지났던 환지하기로 지정되고 3년이 지났던 3년 지난 농지는 과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농지 교환 분합. 여기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농지 비과세, 농지. 보세요. 교환 분합하는 사유. 첫 번째,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서로 뭐합니까? 교환을 합니다. 뭐 법률상 하든 아니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든 이때 요 교환 분합하는 차액, 요 토지 가격에 비교해서 차액이 요걸 충족해야 된다 얘기예요. 쌍방 토지 가격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기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어떤 사유로 교환 분합하느냐. 네 가지라고 그랬죠? 국가 등이 뭐 하는 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분합했다.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기금관리법 등에 의해서 교환 분합했다. 이런 경우는 3년 거주 경작 그런 거 없죠? 예, 그런데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4분의 1 이하가 되면서 하나 조건이 붙죠?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몇 년?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다만 여기 요약해놨는데 뭐 법률에 따라 3년 안에 뭐가 되면 수용되면 추징하지 않는다. 또 하나 요거 상속은 배모해야죠. 사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상속인 있죠?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 그 다음에 뭐? 상속인의 뭐? 경작 기간을 통산한다. 합쳐라. 그래서 몇 년? 3년 충족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까지 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851페이지. 1세대 1주택. 여러분 한 가족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투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파는데 실거래 가격 12억을 무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세금 내지 마라. 이게 비과세예요. 그러려면 비과세는 조건이 까다롭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도대체 1세대는 뭐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냐. 그거 정확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 하나의 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느냐. 그리고 양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기간 충족해야죠. 또는 거주기간 요거 세 가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기본서 보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1세대. 여기서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거주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를. 그럼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1세대 이걸 붙이는 거지 외국인한테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온 지구가 한 가족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1세대 그런 말이? 없어요. 외국인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세 개를 가지고 있다 팔던 그거는 1세대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주택 파는 거야. 이해가세요? 1세대는 거주자로서. 1세대는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자, 먼저 설명드리고 기본서 볼 겁니다. 자, 거주자로서 법률 혼에 의한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 부부죠? 이게 하나의 세대다. 그죠? 기본이 한 가족하면 부부야. 그러면 이때 요 배우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외되는 사람. 아, 부부인데도 배우자의 범위에서 뭐 한다? 제외되는 거 뭐? 사실혼. 예? 사실혼은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는 부부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법에서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이혼할 때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한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안 했죠? 그러나 잘못했으니까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죠? 재산 분할할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상속은 1도 못 받는다. 배우자가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예, 상속은 못 받아.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할 수가 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사실혼은 부부가 아니다. 있어도 제외.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네? 아니, 배우자가 아닌데 포함되는 게 누구냐? 위장으로 부한 사람, 짜고 이혼한 사람, 이혼했으면 남남이잖아, 서류상. 그죠? 남남이야?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 짜고 위장으로 이혼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면 세대에 포함시켜라. 이해가세요? 예.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세금 몇억 내기 어려우니까 짜고 뭐예요? 이혼을 해요. 보세요. 분당에 아파트 제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20억이라고 그래. 그럼 두 개니까 40억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하나를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근데 지금 팔면 세금 내야 되잖아. 예? 할증하니까 엄청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바에는 짜고 부인하고 뭐해?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나 줘. 예? 주잖아. 양도가. 아니다, 재산 분할. 부인은 20억짜리 받았죠? 증여 아니야. 뭐만 내? 취득세. 그것도 반만 내, 취득세. 표준세율을 2% 빼고 내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줬네? 남남이니까 줬죠? 이제 몇 개 남았어? 1세대 1주택이잖아. 그럼 팔 때 12억을 뭐하니까? 초과하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래도 과세는 하되 8억 부분에 대한 이익만 과세하는 거지. 다 과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짜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위장 이혼인 것은 포함한다. 이해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위장으로 이혼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이혼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혼을 하고 났는데 바로 재산 변동이 있으면 그 집중적으로 조사 들어가요. 예? 이혼을 해놓고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위장으로 이혼한 걸로 의심이 가잖아. 예, 그럴 때는 들여다봐. 그래서 양쪽 집에 CCTV 한 달치만 확인하면 다 나와. 예? 야, 이혼했는데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면 같이 사는 거지. 부부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것만 하나의 세뇌냐? 아니죠. 두 사람을 합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할게요? 부부. 두 사람이 부부잖아요. 이 사람들과 동일한 조선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가족. 동거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까지 합쳐서 하나의 뭐다? 세대. 그러니까 동거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동거가족을 알아야 되겠죠? 자, 동거가족 봅니다. 동거가족은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두 사람의 부부. 두 사람 부부 있죠? 요 사람의. 요렇게 그리면 돼.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동거 가족이야. 주민등록 같이 돼 있으면. 두 사람의 부. 예? 직계존소. 두 사람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돼요.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아. 주민등록이. 그럼 하나의 세대. 두 사람의 부. 직계존소. 두 사람의 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면 누구야? 배우자까지. 아들이면? 며느리, 딸이면 사위. 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얘들의 형제 뭐야? 자매, 형동생 같이 살아요. 하나의 세대다. 여기까지야. 이때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돼요. 처남처제 같이 살고 있다니까? 주민등록. 여기까지 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었을 때 하나의 세대 딱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사촌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데 사촌동생 이름으로 주택 하나 있고 우리도 주택 하나 있네. 그럼 1세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지. 사촌동생이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주민등록 같이 있어도 남남이야 별개의 세대.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지. 됐습니까? 요 사람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 부부만 살면 두 사람이 하나의 세대고
동거 가족 있으면 여기까지 하나보다 세대. 주로 여기는 없어도 여기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직계 누구 비서 결혼했으면 나가겠지만 그죠?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서 동거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는 있어야죠. 그게 하나의 세대입니다. 이때 하나 기억할 것이 부부는요 주민등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걸로 봐. 남편은 서울에 주소, 부인은 저기 제주도에라 주소를 옮겨놨어. 그리고 부인 앞으로 주택 하나 있고 남편 앞으로 주택이 있다. 한 세대에 주택 몇 개, 두 개.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이 사는 거야. 이해가세요? 법률상 뭐를 안 했으면, 이혼 안 했으면 그냥 같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볼게요. 예외, 예외.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교체 보세요. 851페이지 원칙.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가로 열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 위장으로 짜고 이혼한 거.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뭐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랬죠. 구체적으로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누구 존비소 그에 두고 배우자 포함.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말한다. 됐어요?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뭘로 본다? 세대. 그리고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를 했어도 같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잠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보충학습해 보시면 맨 위에 1번 가족의 범위가 또 다시 표시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가족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누구?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까지가 주민등록 같이 됐으면 하나의 보다 세대. 그리고 3번 보세요.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경우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한다? 본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아. 부인은 따로 살죠, 지금? 그림에. 예? 부인은 따로 살아도 남편 앞으로 와, 거주자로. 떨어져도 같이 있는 걸로 보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 하나, 아들 주택 하나, 한 세대에 지금 주택 몇 개야? 두 개. 이해 가세요? 예. 그럼 이 중에 하나 팔면 세금 내야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다음, 그 밑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떨어져 나와 있네,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예? 부부 싸움이 있나 봐. 그래서 어머니는 누구랑 살아? 아들하고 딴 데서 살아요. 근데 부모는, 저 배우자는 남편 앞으로 온다니까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죠? 그럼 결론은 얘는 아들도 1세대 1주택이고 누구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이잖아.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아들은 1세대 요건을 뭐 했다? 충족해라 그랬죠? 그거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대인데 예외로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뭘로 세대로 인정을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은 자 첫 번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851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번 당의 거주자 나이가 몇 세? 자, 30세, 여기 보세요. 30세 이상인 자 그랬잖아요. 예. 30세 이상인 자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녀 얘기하는 거야. 이 부모랑 부부랑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몇 세가 되면? 30세가 됐으면 부모랑 이거 지금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야. 예? 별도로 세대 분리하면 별개의 세대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결혼 안 했어도 몇 세 이상이면 그럼 30이 넘었어도 여기 부모랑 같이 살고 있으면 합쳐서 하나의 세대고 떨어져 나가면 부모랑 별개로 하나의 세대 인정해준다. 이해가세요? 몇 세 이상? 30세.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리하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결혼했다가 지금 현재 뭐 했어요? 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없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뭐 했다? 사망. 그러니까 옛날에 뭐 했었던 사람, 결혼했었던 사람은 현재 배우자가 없어도 부모랑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 인정이 된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부모랑 같이 살면 합쳐서 하나의 세대. 이해가세요? 다음, 1번하고 2번 연관성이 없어 별개로 보면 돼. 세 번째,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소득세법상 일정한 뭐가 있으면 돼? 소득이 있는 자. 일정한 뭐? 소득이 있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얼마? 4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여기까지. 이걸 줄여서 일정한 뭐가 있으면 돼? 소득. 여기 보세요. 119, 232, 341, 451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나름대로 외우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복지정책을 수립하려고 최저생계,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판단하잖아요. 의료비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00가구를 표본을 정해놨어. 100가구. 가구를 100개를 정해놨어. 표본을. 100가구. 소득이 제일 많은 게 첫 번째, 50번째가 있고 100번째가 있어. 제일 낮은 거지. 그러면 제일 소득이 큰 걸 뭐라고 그래? 상위소득. 중간이니까 뭐? 중위소득. 요거는 하위소득. 이해가세요? 그러면 가구별 평균소득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 월평균. 이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 지금 얘기하는 건 2022년도예요. 중간 중위소득 50번째. 여러분은 50번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봐. 50번째 가구 중위소득은 2, 3이 그랬어요. 1인 가족. 1인 가족은요. 1인 가족은 198만 얼마 생략 못 외웠어. 2인 가족은 50번째 가구가 232만 몇천 원대. 3인 가족이요. 341만 원 됩니다. 4인 가족은 얼마? 451만 원 정도 돼. 몇천 원 뺐어요. 이 쭉 갑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4인 가족이야. 그럼 월 평균 얼마? 451만 원이 되면 50번째고 안 되면 밑으로 가고 많으면 위로 가. 근데 이때 4인은 뭐예요? 4인 가족인데 어떤 집은 4명이 다 돈을 벌어. 다 돈 벌어. 그럼 이거 넘죠? 위로 갈 거 아니야. 이건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집은 4인 가족인데 한 사람만 벌어. 한 사람만 벌어 소득이. 그럼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치는 많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기준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이걸 평균화,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없는 사람은 평균치 이렇게 가면 이걸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지. 복지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진짜 선택된 사람만 되는 거야. 물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돼.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지원 많이 해줘요.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다 나오죠. 어느 정도 기초생활을. 그런데 그것보다 뭐한 거? 위에 있는 사람. 예? 차상위. 이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이 아니라 제 친인척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 1급 뇌성마비. 그런데요. 걔도 학교를 가야 돼. 안 가면 부모가 처벌받아. 1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돼? 의무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말도 못하는 애인데 어떻게 해야 돼? 연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연기만 해놓은 거지 면제는 안 돼. 그리고 그걸 걔를 치료를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가 책임져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비용을 드려. 자비로. 치료를. 제가 그거 알아보느라 복지정책 그거에 대해서 다 뒤집고 다 달았어. 그래서 제가 먼 친척이니까 제가 질문하고 상담하고 막 했는데 그게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 시설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일로 상담하셨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건이 안 됩니다. 전국에서 다 와. 안 돼.
본인이 돈 들여서 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 복지야. 좋아요. 그거 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1인 가족이면 얼마? 50번째 중위소득이 198만 원이죠? 예? 예. 여기에 100분의 얼마? 40 이상 있으면 된다 얘기 한 사람이 1인 가족이면 100분의 얼마? 40 이상 기준 중위소득에, 예? 기준 중위가 뭐야? 50번째 기준 중위소득이면 1인 가족이면 얼마? 이거에 40%면 얼마? 77만 8,928원인가 나와요. 그럼 반올림하면 얼마? 아야, 77만 7천. 77만 7,928원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77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월평균 77만 8천 원에 뭐가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세가 안 됐어도 결혼한 적이 없어도 부모랑 떨어져 나오면 하나의 세대에 인정된다. 됐어요? 그게 일정한 뭐야? 소득이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에, 중간소득에, 50번째 소득에, 1인 가족의 100분의 얼마? 40 이상 하면 구체적으로 77만 8천 원 정도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대.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있어도 미성년자는 안 돼. 근데 하나 더 별도로 미성년자도 세대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놈 있어요. 불쌍한 놈하고 엉덩이 뿔난 놈. 요 놈은 인정해줘. 미성년자인데 엉덩이 뿔난 놈이 뭐야? 그렇죠. 미성년자가 결혼했으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 엉덩이 뿔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불쌍한 놈. 가족이 뭐 했다? 사망했다. 사망했다는 얘기는 가족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야지. 고하니까. 예, 그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같이 있으면 하나의 세대지만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 별도의 세대 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세법은 세금마다 법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30세 이상인 자녀는 결혼 안 했어도 소득이 없어도 세대 분리해. 그러면 부모랑 별개로 하나의 세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내지 마. 이런 혜택을 준다니까 소득세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지금 30세인데 그러면 주민등록 빨리 옮겨놓고 걔 앞으로 주택 하나 사주면 걔 1세대 1주택 인정된다고? 돼요. 돼. 그래서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 이해가세요? 그건 양도소득세. 그런데 소득이 없는 자녀가 뭐 사면? 예? 주택을 사서 등기하면 등기 소에서 자료가 국세청으로 가지? 아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는 냄새나죠? 너 소득이 없는데 무슨 재산 가지고 무슨 돈으로 그 부동산 샀어? 자금 출처 입증하라. 이건 증여세에서 얘기하는 거지 세법에서 얘기하는 저 양도소득세랑 관련 없어요. 증여세에서 너 취득한 자금 출처를 입증해. 입증 못하면 거봐 증여받았지라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죠. 그건 증여세 얘기고 증여세가 부과되든 안 되든 그건 증여세 가서 따질 일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요 사람들은 세대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다.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 1세대 1주택이다. 그런데 증여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별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다 합쳐서 여기서 된대 그러면 그냥 그거 되나보다 그러는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세대로 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림 넘겨보시면 852페이지 보시면 아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요건을 갖춘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라면 별개의 세대로 인정이 되죠? 예, 그런데도 지금 위에 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럼 합쳐서 하나의 세대고. 30세 이상이 됐으니까 부모랑 떨어져 나와서 별개로 가면 각각이고. 됐어요? 예, 그 개념. 자, 다음, 요번에는 1세대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1주택.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1주택. 여러분, 주택은 하나냐, 두 개냐, 이거는 양도할 때 기준이에요. 양도하는 날 현재 양도하는 주택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1주택이야. 양도하는 주택 말고 또 하나 남았네? 그럼 1세대 2주택이야.
주택 양도하는 거 말고 또 두 개가 남았네. 양도하는 것까지 합쳐서 1세대 몇 주택? 3주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도일 기준. 그런데 이때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택은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묻지 않아요. 또 허가받았느냐, 허가받은 건물이냐, 무허가 주택이냐 따지지 않아요. 실제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건물을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한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853쪽 맨 위에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때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그런데 밑에 2번 주택의 건물 정착 면적은 다음 배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자,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작년까지는요,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 주택 건물 바닥 면적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 이렇게 5배, 10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세분화된 거야. 거기 주택의 토지는 기업 박스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어디? 안에. 도시지역 안에도 수도권이냐 수도권 밖이냐. 수도권 안에 도시지역 아닌데 수도권 안에 있다.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바닥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으로 봐줘요. 녹지지역은 넓게 봐줘. 5배까지. 그리고 수도권 밖이 아니면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이다 그러면 10배. 예? 최고 넓은 게 도시지역 밖에는 몇 배? 10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수도권이냐 수도권 밖이냐. 그죠? 수도권 안에 있으면 3배도 있고 5배도 있죠. 근데 수도권 밖에는 그냥 몇 배? 5배. 됐어요? 예, 이렇게 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주택이 단독주택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요 바닥 면적, 요 지면에 단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다고 해 봐요. 이거 전부 다 뭘로 보면, 주택으로 다 봐주면, 토지도 다 봐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 받는다. 토지에 면적 제한 없다. 그러면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땅 사놓고 주택 하나 딱 지어놓으면 이거 다 주택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수도권 안에 어디 상업지역에 있다. 그럼 이 바닥 면적이 몇 배? 3배면 얼마? 300. 300만 주택이야. 그럼 여기서 뺀 얼마? 700. 이건 비사업용 토지. 이해가세요? 비사업용 토지. 이건 세금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비과세. 이해가세요? 요 배율 3배짜리 있고 5배짜리 있고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가.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주택에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주택? 겸용주택.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하고요.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상가주택. 여러분 상가주택은 건물 지을 때부터 용도가 주택과 상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뿐이지 잘라서 구분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주택이 예? 이렇게 다 4층짜리든 뭐 3층짜리든 5층짜리든 그런데 이거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1층, 2층은 용도가 근린생활, 근생 3층, 4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 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사무실 같은 걸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뿐이지 이건 잘라서 등기가 안 돼.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왜? 주택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으면 요거 합쳐서 주택 하나니까 요거 하나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이거죠. 이거예요. 상가주택.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은 두 가지 있는데 거기 교재 보세요. 법에 첫 번째 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까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상가 같은 걸로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이거 얘기죠 지금. 예?
밑에는 근린생활, 위에는 주택 이렇게 같이 복합되어 있잖아. 하나 건물에. 이런 경우는 밑에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를 볼로 봐라. 전체를 볼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예? 전부 다 볼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랬어요? 면적 계산하지 말고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지금? 그런데 이게 법이 헷갈려요. 그런데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만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연면적보다 뭐하면 조건과 같을 때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단서가 있잖아.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복합된 건 전체를 볼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같다. 예? 요거랑 요거랑 면적이 같아. 그럴 때 요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죠. 자, 두 가지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주택 면적이 뭐? 같거나 주택 면적이 적으면 요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해석하면 뭐야?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주택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주택이다. 그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세요? 예? 자, 이렇게 주택과 상가가 같이 돼 있으면 일단은 뭘로 봐? 전부?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주택 면적이 같거나 적으면 주택 부분은 빼라 그랬으니까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죠? 됐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다시 첫 번째 저 끝에.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것도 같은 말이야.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토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 위에 주택이 아닌 다른 건물이 있다. 창고가 있다. 쉽게. 예? 주택하고 창고가 같이 있어요. 예? 이럴 때 주택 전부 다 뭘로 봐라? 전부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도 해석하면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이거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이것도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 여기 주택에 부속된 토지 위에 주택이 아닌 다른 창고 같은 건물이 있을지라도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부호로 표시해놨죠? 첫 번째 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응용이 나오는 게 이거야. 잘 보세요. 저 시골의 꼴짝에 다 너와집이 있어. 다 쓰러져가는 너와집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게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 예? 도시적 밖이야. 도시적 어디? 밖에. 그런데 이 대지가 1500이야. 얼마? 1500. 그러면 이거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그냥 팔고 신고를 안 했어요. 비과세인 줄 알고. 근데 도시적 어디 있으면?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잖아. 이거에 몇 배? 10배면 1000이잖아요. 1000만 비과세. 그럼 나머지 얼마? 500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나오겠죠. 안 냈으니까 가산세 붙어서. 이해가세요? 요건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했잖아. 응용이. 예? 그럼 이렇게 1500이 있으면 팔기 전에. 팔기 전에. 자, 요거 하니까 얼마야 지금? 1000이죠? 500이 남죠? 그럼 여기를 창고를 하나 지어. 바닥 면적 얼마? 500. 예? 그러면 바닥 면적이 500이 아니라 아, 그죠? 여기 한 50, 50이라고 그래요. 50이야. 예? 그러면 주택 면적이 크죠? 이게 크잖아, 이거보다. 그럼 이것도 뭘로 본다고? 그럼 주택 면적이 얼마야? 100? 50이잖아. 그럼 몇 배? 10배. 지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가 필요한 거지.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면적이 남으면 창고 같은 거 지어서 그것까지 주택.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 시험에서는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그거 하나만. 됐어요? 하,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에 보면 다가구 주택 공법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법 파쿠석에서 열심히 강의하는데 이 공법이 어려운 과목이야. 그죠? 해도 이거 공법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요. 이 박구석 교수만큼 뭐를 개정된 것 꽤 차고 그런 사람이 없어. 늘 붙어서 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도 공법 선생님 개정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왜? 매일매일 개정됐는데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데도 힘들어. 공법은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 뭐야? 건축법의 단독주택이죠. 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전체에 몇 가구? 전체 두 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층수는 3층 이하. 이게 다가구야. 그죠? 그럼 우리 이건 전체가 주택이 몇 개야? 하나.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여러 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왜? 파는 행위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다가구 주택을 팔 때 요거만 팔았어. 여기 1층만. 그럼 여기 두 개 남았죠? 이런 때는 주택 몇 개로 봐? 세 개로 보는 거야. 각각 팔면. 근데 실무에서 다가구 주택에 이렇게 요거만 파는 거 봤어요? 있을 수가 없어. 사도 등기가 안 되는 걸. 구분 등기가. 여러분 단독주택에 안방만 잘라서 파나? 등기 안 되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론상이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팔 때 한꺼번에 다 팔잖아. 그럼 한꺼번에 다 팔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가 주택 몇 개다? 하나. 이해가세요? 그거.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런데 거기 다가구 뜻은 다가구는 한 가구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두 번째 줄이에요. 해당 다가구 주택을 고액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보하면 양도. 이 얘기는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가 주택 몇 개다? 하나. 됐어요? 다음 3번 공동소유주택.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주택 요거 하나를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해서 등기합니다. 근데 가봐고, 자, 저 A, B, C 세 사람이 공동 등기하는데 얘는 50% 지분 가지고 있고 얘는 49% 지분 가지고 있고 얘는 몇 프로? 얘도 주택 하나야.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지분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C는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하나 뭐 가지고 있어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2주택자야.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이해가세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첫 번째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지. 어떤 거? 거기 특별한 규정. 동일한 세대원은 제외. 거기다 적어요. 동일한 뭐 특별한 규정 거기다 출처놓고 동일한 누구? 세대원 제외. 동일한 세대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동일한 세대원 이렇게 나오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하나로 봐. 각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같은 가족이 세대원이잖아. 그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한 세대에 주택 몇 개? 하나로 봐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다 그럴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